회의준비 완료. 마이크 온 스탠바이. 방송 시작 2초 전입니다. 3차선 할트 큐. 그동안의 대전 여행은 잊어라. 한 명도 두 명도 아닌 무려 네 명의 거북이들이 대전을 찾아왔습니다. 사진이면 사진, 먹방이면 먹방, 그리고 입담이면 입담까지. 다재에 따른 거북이들의 대전 여행, 거북이 평상에서 공개합니다. 충남 당진에 금손 할머니들이 나타났습니다. 손으로 말하고 손으로 울고 웃기는 특별한 어르신들, 그리고 그 손짓 하나에 감동하는 관객들. 사람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이 어르신들의 손에는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금주의 뉴스에서 밝혀집니다. 70평생 처음으로 앞치마 입어봤시오. 이 장바구니는 처음이요. 아내가 해초에 음식만 드시다가 난생 처음 도마 앞에 선 어르신들이 있어 화제입니다. 어설프고 서툴지만 차근차근 정성으로 만들어낸 이들의 요리. 대충 레시피에서 만나봅니다. 거북이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대충 400만의 이야기 거북이 뉴스입니다. 오늘도 느리지만 열심히 달리는 거북이 기자들과 함께합니다. 거북이 뉴스 첫 번째 소식 만나볼까요? 대전 방문회를 맞아 준비한 특별 기획 코너죠. 대전의 방문회! 오늘의 주인공이 누굴지, 그리고 오늘은 어떤 미션을 갖고 대전을 여행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산거북이 전영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전 방문회를 맞아서 대전에 와 있는데요. 오늘 혼자가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손님들을 모시고 왔는데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그분들은 바로 1호, 2호, 3호. 바로 예쁜 제 세 딸들입니다. 전영식 이제 1, 2, 3호. 이게 뭐예요? 오늘의 미션입니다. 오늘도 미션 있어요? 오늘은 기자님 말고 따님들한테 미션 있어요. 네? 네? 엄마에게 날개를 달아라? 엄마한테 날개를 달라고요? 보시다시피 엄마한테 날개를 달기엔 좀 쉽지 않겠다. 아, 따님들. 아이고, 그래도 그 탐을 내냐? 엄마 젊었을 때랑 똑같다. 그래서 핫플레이스 찾아봤는데 여기가 유명하던데? 여기 어딘지 알아? 당연하지. 대전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여기가 바로 충남 옛 도청 건물인데, 옛날에 엄마 여기 직거래 장터에 꽃감 팔러도 오고 그랬지. 여기서 저기 봐봐 얘들아, 저기 직진으로 쭉 보면 이 길 끝에가 바로 대전역이야. 아, 저기 보이네. 엄마 근데 여기 영화 촬영 장소로도 유명하다던데? 아 진짜? 근데 여기 멋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여기가 원래 그 드라마에서 그 저기 나왔던 데 아니야? 미스터 선샤인. 맞아. 안녕하세요. 여기가 옛날 충남 도청 건물인 건 알고 있는데 전시실로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록과 사진을 통해서 대전의 근현대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대전 온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여기 핫플레이스라고 한번 가보라고 하던데. 어딘데? 여기 건물 바로 뒷골목이라던데 한번 가볼까? 그래, 한번 가보자. 오! 그렇지, 식당. 식당일 거야. 뭐든 여행에는 먹는 게 최고죠. 그래. 엄마, 서울의 경리단길 알지? 알지. 여기가 바로 대전의 선화단길, 선리단길이라고 불린데. 오, 딸들이랑 나오니까 이런 핫플레이스도 다 와보고 좋다, 야. 엄마, 저기 예쁘다. 사진 찍고 가자. 오, 예쁘다. 그래, 사진 찍자.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 앞으로 가야지. 하나, 둘, 셋. 아, 여행이 정말 좋다. 야, 얘들아, 근데 금강산도 19경이라 그랬는데 당 떨어져서 엄마 더 여행 못하겠어. 뭐 맛있는 거 먹어야지. 나도. 내가 그럴 줄 알고 다 준비해놨지. 아마 엄청 맛있을걸? 아, 진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 또 멋지게 생기셨는데. 아, 사장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메뉴는 뭐가 있을까요? 아, 뭐 저희는 이제 돈가스 경양식집이다 보니까 이제 기본 돈가스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고. 돈가스하고 함박스테이크하고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맛있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 촉촉하게. 야, 나도 이렇게 먹어야지. 얘들아, 봐봐. 그렇게 먹는 게 아니고 먹방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잘라서 그 다음에 먼저 카메라에다가 얘를 보여줘. 우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다르다. 야, 맨날 조용한 시골에서만 살다가 이렇게 시내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니까 매운 냄새도 더 나고 아주 좋은데? 그치? 응. 내가 그럴 줄 알고 향기 좋은 곳 한 대 알아놨어. 아, 진짜? 가보자. 어, 역시 딸 최고. 우와. 아, 안녕하세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인트가 되는 꽃을 찾아줄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가 되거나 아니면 얼굴이 큰 꽃, 이런 것들을 찾아줄 건데요. 자, 아우, 딸내미들이 만든 예쁜 꽃을 다 받았는데요. 너무 예쁘죠? 딸들한테 이렇게 예쁜 꽃 받았으니까요. 제가 만든 꽃은 저희 신랑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세요 하는 거 무서워. 오늘 집에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아, 엄마 놀리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가족 놀아요. 엄마 놀리는데. 여기 또 뭐 신기한 게 있는데? 우리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볼까? 와, 꽉혀요. 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세요? 네. 아우,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팬이에요. 취향, 아, 진짜요? 어, 취향 낚시, 최연수 씨. 준비된 것 같아 장난스런 표정으로 내게 다가오네요. 진짜 어머니세요? 네. 언니 같죠? 진짜 어머니세요? 아빠 아니에요.
날개를 달아주라는 미션을 받았는데 네. 혹시 날개가 있을 만한 곳이 있을까요? 벽화가 많잖아요, 이 동네. 그중에 저희랑 가까운 곳에 날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말이 돼, 말이 돼. 큰 날개라면 달 수 있죠. 날개 찾았네. 이거 날개 이거 아니야? 엄마가 날개 너무 작지. 맞아. 이것들이. 그거 아니야? 어, 진짜. 어디? 어디? 여기 있잖아. 이거 맞아. 네, 맞습니다. 예! 오, 살았네. 아니, 고문 받네. 그렇게 말려. 벌써 얘들아, 빨리 타라. 아, 뭐해. 이거 날개면 나도 날개살 있는데, 여기. 날아가겠다. 그건 나도 있어요. 미션 성공! 아주 네. 해 질 때까지 노셨군요. 네, 아주 깜깜할 때까지. 네, 여기가 아, 대전의 야경 명소래. 아 진짜? 진짜 멋있다. 우와, 이야, 여기가 하늘공원이구나. 오, 우와, 진짜 멋있다. 야경. 오, 이야, 역시 신에 나온 보람이 있네. 신의 신. 시골 사람은 신애라고 하죠. 네, 그렇지. 신애라고. 근데 우리도 신애라고 그래. 벌써 12월인데 한 해가 다 저물어 간다, 그치? 오늘 하루 너희들하고 좋은 추억 쌓아서 아주 행복했던 것 같아. 우리 내년에도 올해처럼 아주 행복하게 살자. 우리 가족 파이팅! 아유, 고기 좋습니다. 전영 씨, 세 딸과의 즐거운 대전 여행 잘 봤습니다. 네네. 딸들하고 이런 시간 보낼 시간이 좀 자주 있으셨어요? 아니, 사실은 좀 어렵죠. 어렵죠. 딸들 어렵죠. 둘은 또 직장을 다니고 있고 또 막내는 또 대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시간을 맞추는 게 맞아요. 참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딸들하고 아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하루였어요. 다행이네요. 전영 씨 무슨 신의 구경 처음 한 사람처럼 그냥 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시골에만 있다 보니까 대전에 번쩍번쩍한 불빛을 보며 야경 눈이 빙빙 돌아. 저는 한 곳 한 곳 그냥 여기 가자 그러면 가고 이거 먹자 그러면 먹고 너무 편안하고 좋은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네. 요즘 대전 원도심이 그런 데보다 활기차고 좋거든요. 거리 곳곳에 예쁜 카페도 생겼지. 거기다 또 맛집도 좋아하시는 맛집도 생겼지. 문화공간들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네. 대전 진짜 좋은 데 많아요. 맞아. 네, 맞아요. 그 전영실 기자님이 오늘 다녀오신 그 설리단길 그리고 이제 그 선화동 일대와 대동 하늘공원 네. 그리고 은행동하고 저기 뭐야 대흥동 쪽에서는 연극공원 같은 게 또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은행동 스카이로드 있는데 카메라 앵글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직접, 직접 가서 보시면 그게 입이 진짜 저절로 이렇게 벌어져요. 사진보다 네. 직접 보는 게 더 아름답다. 아, 그럼요. 네, 카메라 앵글로 담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구석구석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도 있기 때문에 1박 2일? 아니, 한 2박 3일 정도는 그 정도로 기간을 두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볼 거예요, 진짜.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대전 방문의 해 딱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가 뜨거든요. 그럼 제가 소개했던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좋은 정보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2021년까지 대전 방문의 해니까 많이들 구경하셔가지고 좋은 추억들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저희도 7회에 걸쳐서 이 전해드린 대전 방문의 꿀팁들이 있잖아요. 네. 정보도 좀 참고하시고요. 구석구석 숨어있는 대전의 명소들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언제 만나도 즐거운 이야기 거북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주의 뉴스,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이죠? 이주진 거북이 기자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당진 가셨네요. 엄청 추웠습니다. 전화. 멀리 가셨네. 네. 안녕하세요. 이곳은 당진시 정리면 산성리 마을입니다. 요즘 이 마을에서는 특별한 일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저는 특종이 있다면 느리지만 은근은근 어디든지 가는 거북이 기자입니다. 자, 함께 가시죠. 특종이라. 특종. 한번 보세요. 여기에 대통령 화면 이력을 제공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좀 인형 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아야 잠깐 돌아앉아 보세요. 잠깐 돌아앉아. 뭐 하신다고? 내일 공연 나가려고 준비하는 중이에요. 공연은 무슨 공연을 어르신들? 아 해충률 한다니요. 해충률 한다니요? 예. 우리는 해충률 한다니요. 유한다니요. 뭐예요? 늙은이들의 주책이요. 그냥 생긴 대로 살아. 왜 생긴 대로 살아? 이뻐질 수 있으면 이뻐지야지. 그림인지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 그렇지. 그런 건 돈 아까워서 묻어지. 딱 보니까 연기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제가 회춘유랑단 총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이 연극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작하고 있는 노인 인식 개선 교육극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그런 할머니들의 모습이 전부 다가 아니고 할머니들이 살아온 삶, 그 삶 속에 녹아있는 역사에 대한 인식을 아이들한테 좀 알려주고자 이 극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동의 할머니 역할 맡은 김경숙입니다. 소녀 역을 맡은 박정식입니다. 꽃순이를 맡은 이길자입니다. 청개구리 맡은 심태진입니다. 붕어 꽃을 맡은 정어록입니다. 그림자 맡는 송간난입니다. 동동이를 맡은 박성호입니다. 아우 어려우세요. 그림자입니다. 몇 살짜시라고요? 소문에 이 동네에 뭐야 초등학생이 얘밖에 없다는데. 예. 맞아요? 예. 너 이 동네 너밖에 없어? 네. 그럼 친구들 없었어? 그럼 할머니들하고 맨날 연극하는 게? 친구들은 있는데 할머니랑 연극을 하는 게 좋아서요. 아, 손자하고 연극하는 게 어때요? 손자하고 하는 게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네. 맞다면 잘한 거야. 어릴 적. 키워주셨구나. 아유. 왜 할머니니까? 둘 다 죽었잖아. 해피카 해피카 타고 여행한다고? 여행을 간다고? 늙어서 주책이라고지 뭐라고? 야, 그 대사 전달력이 상당히 좋으세요. 그러니까요. 왜 없어? 여기지. 와 열심히 하시네. 근데 다 여든분이 넘으셨는데 대단하시네. 아니 이게 뭐 연극 대사도 외우고 연극도 해야 되고 힘 안 들어요? 대사도 이해하고 연극도 해야고 이게 힘이 좀 드는데. 예.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예. 저기 상도 탔잖아요. 에이? 무슨 상 받았는데요? 안국사 대바위로 2등상 받았어요. 야, 2등상이나? 예. 아, 저거 이게? 예. 이야, 대단들 하시다. 와. 아 같이 식사도 하시고 좋네요. 아 저거 싸줘가지고 진짜 배 터질 뻔했어. 거북이 선생님을 싸주고 싶어서. 거북이 선생님. 거북이 선생님. 근데 마이클. 연극을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연극하시게 된 거예요? 시작을요. 예. 영미 선생님이 애들 가르친다 해서 그들도 예. 배우고 싶다 했더니 마을 회관이 와서 그러면 노인들 해볼 테냐고 해서 그런다 했더니 저희들 몇 가르치고 배웠어요. 해충유랑단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2년 됐어요. 2년 됐어요? 예. 실수 제일 많이 하는 사람 한번 집어봐요. 예? 그 이따 치우시고. 없어요. 이러면 재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 처음이야 다 실수 안 했다 그러면 못하지. 예 예. 애지중지 하시네요 다들. 아이고 인형을 참 소중하게 다루시네요. 아이고 나하고 같이 이렇게 연극 떨어다니고 자녀 그런데 네. 얼마나 이쁘고 이렇게
더군다나 딸 마냥 이뻐서 이렇게. 아, 내일 연극을 하시는데 어때요? 떨려요? 몇 번 챈데 뭐 떨릴 게 뭐 있대요. 아이고, 몇 번 쳐나? 그럼. 그렇구나. 자신만만하지. 아, 자신만만하지. 야, 대단들 하시다. 내일 자리 보자. 내일 공연 잘 하실 수 있지요? 예! 네. 내일 공연의 성공을 위하여! 화이팅! 여기 오셔 보니까 훨씬 더 이쁘신데요. 못 사니까. 나이가 내가 88이요 그러니 이제 조금 하다 보면 떨리 잘못될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마음만은 좋아요. 자신 있죠? 예. 그건 어때? 안 떨려? 아니요. 자신 없어요. 자신 없어? 자신 없는데. 긴장돼서. 거북이 길을 한번 내줄게. 자, 거북이 길을 받아라. 빵! 자신 있지, 언제? 응? 응. 아, 됐어. 거북이 길 받아서 자신 있어. 자, 우리 원래 하던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긴장하지 말고, 네. 어? 뒤에 선생님들 믿고, 자기 것만 잘하시면 돼요? 네. 하실 수 있죠? 네. 자, 손! 다 같이! 혜춘이랑 달! 화이팅! 할아버지가 나 잔뜩 그려갖고 왔대야. 할머니가 어디 뭐기 신경 꼭! 아이고, 이 자식아. 아이고, 그럴 리가요. 어제 거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나도 그려. 내일머리만 슬기롭고 재밌어요. 처음 본 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흥미로워서 할머니들이 대단하신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못하고. 절대 할머니를 싫어하지도 무시하지도 않을 거다. 역사책 같은 우리 할머니. 할머니 고마워요. 선생님들이랑 선생님들이랑 잘 보셨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하느라고 했는데 어찌게 됐나 그게 궁금해서 조금 찝찝해요. 기분은 좋았는데. 앞으로 바람이 이거 허라면 계속 할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거 시민단체까지. 당진 할매들의 유쾌 상쾌한 연극도전 재밌게 보셨나요? 평균 나이 80세 제2의 젊음을 열어가는 할머니들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회춘유랑단 화이팅! 우리 회춘유랑단 어르신들 공연 전에 이렇게 설레하시는 모습 보니까 참 보기 좋고 네. 기분 좋은 설렘이 느껴지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 80대 우리 할머니들과 그리고 초등학생 건우 그 조합이 참 어디서도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조합이잖아요. 잘 어우러졌고 그리고 무엇보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은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와, 맞아요, 맞아요. 그분들 중에 최고령자가 저보다도 나이 연세가 훨씬 14살이 더 많아요. 88세래요, 네. 88. 그런데 그분 진짜 대단하세요. 그 양반들이 서로 누구 제일 잘못해서 실수한 사람 지적하는 게 안 하잖아. 아무도 안 지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거북이 기자들만 해도 누가 한번 실수하면 하나, 둘, 셋, 너! 저럴 줄 알았다, 우리 기자가. 근데 거기를 쫙 의리가 없어요. 감싸주고 남겨주는 모습이 맞아요. 차이가 좀 지더라고요. 사실 무대에 선다라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네. 살짝 긴장을 하시는데 그게 진행되는 동안은 떨지도 않으시고 그 직접 공연을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우리 나이든 사람이 손자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말을 줄여가지고 막 하고 막 줄인 말 하고 막 이런 소통이 좀 안 되죠. 네,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저거 연극 보는 내내 아유 공감이 가더라고. 그리고 애들이 저걸 보고 나서 확 달라졌어. 그 학교 애들. 아 그래요? 추모이래요. 네. 그 우리 이제 준호 이제 까불이 준호도 이제 좀 아들도 보면 이제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네. 저도 이제 준호 말이라든가 특히 할머니 같은 경우 더 못 알아듣으시죠. 그러면
준호가 무시를 할 때가 있어요, 저를. 그러면 또 좀 속상하거든요. 저런 계기를 통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할머니라든가 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좀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한번 초청해서. 예, 예. 보는 내내 저는 저희 마을 어르신들이 생각이 났어요. 아. 저희 마을 어르신들도 이 끼가 장난이 아니시거든요. 저희 어르신들도 같이 한번 이런 연극을 배워가지고 공연을 다니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어르신들 준비되셨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 소일을 하시기에도 좋고 취미생활 그리고 세대 간의 소통에도 도움이 되고 맞아요. 여러모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도전하는 사람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 그럼요. 예, 우리 회춘유랑단 어르신들 모습을 뵙고 그 많은 분들이 또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거북이 뉴스에서도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편전 네. 세종 추남 남녀노소 누구나 하나씩은 갖고 있는 나만의 레시피 네. 그리고 그 음식에 담긴 사연까지 어떤 때는 눈물도 나고 대충 레시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의 백급시계를 울리는 백급시계. 맛있는 사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드릴까요? 예, 예, 예. 아이고, 또 참 좋네. 충신하니. 맛있게 생겼는데, 고추가. 이분이세요? 오! 할아버님이? 오, 멋있으시네. 이야, 유일하게 우리 대충 레시피 남성 출연자 주인공이시네. 참, 거짓말하는 거 없고, 아내랑 자주 장보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혀 낯설지 않고, 뭐, 평상시 하는 일이라서 괜찮습니다. 어제 다니시는 게 자연스러워요. 오늘은 지인들과 만나 점심 같이 해 먹으려고 이 돼지 목살하고 양파하고 또 그 아사히 고추하고 이런 걸 샀어요. 예. 예, 형님. 오늘 저기 형님이 저 잘하시는 우리 뭐 오징어 부침개나 해서 먹지요 뭐. 아 그런 거 내가 잘하잖아요. 어, 또 요리 잘하시는 분이 또 계시네. 다들 잘생기. 그런 거 내가 잘하잖냐. 예, 제가 부침개 잘한다고 소문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침개 한번 멋지게 저 부쳐드리게 한번 잡숴봐요. 맛도 좋고. 노릇노릇하게 아주 맛있게 잘 부칩니다. 아이고 형님 오셨네.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재미있게 만들어서 막 재료 다 준비해 오셨죠? 아이고 많이 해왔지. 서로 오늘 각기 다른 음식을 하시려나 봐요.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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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 좀 한번 같이 해야 돼. 우리가 늘 요리를 갖다 하는 장소입니다. 예. 여기서 많은 요리를 우리가 실습도 하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해서 봉사활동 하는 데도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그런 공간입니다. 예. 논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코달베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요리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참여를 하게 됐어요. 만약에 자기 부인들이 아프든지 먼저 죽든지 그러면은 자기 혼자 어떻게 살 도리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많이 배웠으면 좋겠더라고. 진작 배울 걸 왜 이제 배웠나 후회스럽지요. 그 묵은지 돼지고기 찜을 이렇게 해서 같이 나눠 먹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오징어 삼겹살을 좀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부침개 부치려고 형님 공장에 가서 골밭 뽑으려 수고하셨어요. 근데 아주 재료가 싱싱하니까 맛이 더 있을 것 같으네요. 아니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싱싱하고. 근데 이제 손이 빠르시지는 않네. 아니 오늘 주로 하면 되지 뭐. 아침에 준비해서 저녁에 드시겠어. 한 끼만 먹죠 뭐. 배운 지가 4년 됐고 16년도에 우리가 코탈레 봉사단을 조직해서 지금까지 4년 동안 만들어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주는 게 우리가 보람도 있고 그래요.
그 눈이 매우신가 봐요. 네, 아유, 저, 나와서 자꾸 눈물 나와. 아니, 3대 독자도 응. 양파 가면 눈물 나지. 오늘도 대충 레시피는 또 눈물이 나요. 저도 독자인데 평생 응. 이런 거 안 해보다 하니까 저도 눈물 나려고 그러는데요. 예, 네, 먼저 이 양파를 밑에다가 쭉 이렇게 깔고 그 다음에 이 돼지고기를 갖다가 위에다 이렇게 올려놔요. 그 후에 그 이 묵은지를 덮고 기타 이제 부재료, 양념 같은 부재료를 갖다가 예, 해서 하면 됩니다. 지금 쌀뜨물을 넣었어요. 쌀뜨물을 넣어야지 좀 더 구수한 맛이 나고 예, 본래의 맛을 나라고 쌀뜨물을 넣었어요. 고춧가루를 이제 집어넣고 맛술을 갖다가 또 넣고 진짜 어림직작해서 대강 두 스푼 뭐 어떤 거는 한 스푼 이렇게 반 스푼 이렇게 넣고 있어요. 또 요 커피도 조금 넣으면은 잡냄새를 제거할 수가 있어가지고 커피도 이렇게 넣고 그럼 모든 재료가 이제 다 들어갔습니다. 요리할 때 선생님이 그런 힌트를 줘서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한번 해보니까 잡냄새가 훨씬 없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배웠습니다.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뚜껑을 넣고 끓이기만 하면은 네, 되는 거예요. 좀 이 요리는 좀 간단한 손이 덜 가는 요리예요. 네, 다른 요리에 비해서 우리가 좀 간단한 요리. 그래서 그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요리를 즐겨하고 있어요. 네, 복잡한 요리는 좀 이거니까 집에서도 간단한 요리를 갖다. 이거를 한번 해서 실습을 했더니 우리 아내하고 딸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맛있다고 아빠가 이런 거 해줄 줄은 몰랐다고 처음으로 난생 처음 아빠 해준 음식을 먹었다고 아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오징어 빈대떡을 오늘 맛있게 한번 부쳐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물부터 준비하고 양념이 아, 처음에는 달달달달 떨리고 못했죠. 그러고 손도 다 지우는데 지금은 뭐 온간히는 해요. 저는 그렇게 한 번도 안 들어가 보고 뭐 그냥 여자만 해갖고 갖다 주는 것만 먹어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엄두도 안 냈는데 와서 저 뭐 말하자면 딸 같은 양반이 선생인데 그런 양반들이 가르쳐줘가지고 이만큼 지금 제 실력 보면 아시잖아요. 이만큼 늘었잖아요. 이제 저 친구 부인들이 좀 혼자 있으니 또 이웃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해서 좀씩 도와주긴 도와줬지. 미안해서 또 반찬을 갖다 얻어 먹으면 또 그냥 말 수 없잖아요. 또 떡 다 갚아줘야지. 그게 다 빚이요. 근데 얻어 먹는 건 양 안 차요. 그래도 손수 해서 먹고 저기 해야지. 아! 벌써. 야, 잘 익었다. 수고하셨습니다. 맛있게 먹읍시다. 예. 네. 잘하셨나 한번 먹어봐야겠네. 예. 아, 역시 솜씨 좋으시네요. 제가 할 때도 맛있네요. 소주 땡겼는데? 소주 땡겨서. 그 집에서 여자들이, 아내들이 이렇게 음식 만드는 거지. 당연히 해야 되고 뭐 쉬운 걸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또 음식 만들고 그래요. 엄청난 노동이 지금. 아~ 엄청난 노동. 좋은 경험을 하시네. 요리를 해보니까 할수록 재밌고 내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가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가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힘이 닿는 데까지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I'm Mr. Lonely. I have nobody for my own. 오늘 진짜 수고 대단하신데요. 진짜. 어르신들은 뭐 간단한 요리라고 했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저게 뭐가 간단해? 복잡하게 많이 넣으시던데. 그러니까. 돼지고기 김치찜, 묵은지찜, 그거 어렵지. 네. 뭐. 요리지, 요리. 요리지. 아, 근데 남자분들도 요리를 할 줄 알아야 자신감이 있어요. 요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아내가 좀 멀리 여행 2박 3일에 가면은 나 밥은. 그러면 이제 곰국 한 통 그렇죠. 이제 끓여놓고 가는 거죠. 카레 한 통 끓여놓고 가는 거죠. 그게 제일 겁나요. 곰국거리면 제일 겁나요. 네. 근데 진짜 요리 이제 배우신 지 4년 됐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고수가 맞는 게 쌀뜨물 쓰고 커피 쓰시는 거. 요거 쉽지 않거든요. 아, 커피. 네. 진짜 요리할 줄 아는 멋진 남자. 줄여서 요먼남. 우리 어르신들 요먼남이시죠? 요먼남. 요리하는 멋진 남자. 꽃할배들은 진짜 음식 맛은 아주 최고로 좋다고 요새는 정말 타자예요. 봄사활동까지 가신다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아세요? 그 같은 논산이라 아시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제 직접 뵌 사이는 아니지만요. 저희 논산에 이 꽃할배들의 봉사 소식이 다 전해져가지고. 봉사단인데요. 네, 직접 자발적으로 이분들이 봉사단을 결정을 하셔가지고 복지관 같은데 가서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배운 요리를 가지고 맛있게 음식을 해서 분들한테 나눠서 봉사활동도 하는 아주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와서 이렇게 직접 요리를 한다는 그거 자체가 그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네. 요리에 담긴 그 마음도 따뜻하고 이제 맛도 진짜 최고고 저도 이제 중년 그 요리사 형님들을 이제 롤 모델로 해가지고서는 저도 뭐 베이스는 있으니까 좀 더 한번 분발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어찌 됐든 간에 박성수는 됐고. 됐고. 나도 대충 레시피 보면서 요리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도 드네. 아니, 그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 근데 좀 엄두가 안 나요, 실제로. 누가 좀 가르쳐 주셨고, 우리 전형진 기자님. 아, 네,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격증 있는 여자니까. 대전, 세종, 충남에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나만의 인생 레시피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거북이 뉴스 알려주세요. 저희 거북이 뉴스가 맛있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유튜브와 함께하는 맛있는 이야기 거북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옆집 아줌마도 앞집 아저씨도 듣고 싶은 그 이야기.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알콩달콩 오순도순 사는 이야기 거북이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웃들이 평상을 찾아주셨을지 궁금한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기로운 꽃차와 한방약순차를 충남 아산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그다음에 많이 전파하고 있는 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커피로 하루를 시작해서 커피로 하루를 마감하는 커피 전문가 바리스타 이성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리스타. 네. 요즘에 날씨도 춥고요. 괜히 마음도 좀 스산한 것 같고. 맞아요. 이럴 때는 이제 따뜻한 차 한 잔 두고 좋은 사람과 이야기 나누면 너무 좋잖아요. 오늘 그런 네.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왠지 이 따뜻한 물에 천천히 우려서 마신 그런 장면부터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방 약선차라는 게 이제 몸에 좋은 차? 산에 드러나는 풀과 뿌리, 그다음에 나뭇잎 이런 것들을 우리 몸에 맞게 이롭게 해서 만드는 차를 약선차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감기 걸리신 분들은 어떤 차를 많이 드시나요? 보통 그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보고 처음부터 쌍화차를 많이 드세요. 쌍화차. 달걀 노른자 똑 떨어뜨리고 먹는 것도 맞나요? 아, 맞긴 한데요. 그때는 쌍화탕이라고 해서 네, 쌍화탕. 네, 계란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고 이러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고요. 네. 저희는 수시로 마실 수 있게 차로 만들었어요. 네. 똑같은 약재를 가지고 편하게 물처럼 드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게 쌍화차. 쌍화차. 네. 근데 요즘에 보면은 뭐 찻집도 그렇고 커피점이 뭐 한 집 걸로 한 집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많아요. 맞아요. 커피 거리도 있고. 와,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구나를 체감하시죠.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단맛 위주로 커피를 처음 접하시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소위 얘기하는 믹스 커피. 네. 네. 그렇죠. 믹스 커피 문화가 그 소비 시장을 주도하다 보니까 카페에서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이 조금 낯설어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원두 커피를 아주 쉽게 접하실 수 있게 되었죠. 요즘에. 네. 커피들 많이 드시죠? 아, 네. 많이 먹죠. 진짜 좋아하거든요. 커피 없으면 일상 생활이 안 되잖아요. 하루에 몇 잔? 그럼 하루에 몇 잔? 아침에 커피 한 잔, 점심엔 커피 두 잔. 그런 식으로 하지 마. This is the city life. 야, 그 종류 많이 먹는다 이거죠. This is the city life. 그럼 몇 잔이야? 제가 3일에 한 번씩 당직을 하는데 당직만에 5잔? 5잔 종류를 마시는 것 같아요. 하루에 많이 먹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제가 딱 느낌에 이주식 기자님은 그냥 믹스커피. 달달한 맛. 달달한 거. 얼굴이요? 내 입에는 믹스커피가 맞는데 요즘 보면 뭐 이름이 막 있잖아요. 진짜다. 좀 전에 언제 한 번 뭐 대형동 찍다가 잃어버리고 아무거나 저게 그랬는데 아직 기억나시죠?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좀 쉽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좀 설명 좀 해. 커피 종류.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추출해주는 커피가 있고 그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추출해드리는 커피들이 있어요. 저런 것처럼. 그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기계로 내려드리는 경우에는 크게 블랙커피랑 밀크커피가 있어요. 그럼 블랙커피는 이 모든 커피를 만드는 그 원액 같은 느낌의 에스프레소라는 커피 원액이 있어요. 아. 영어의 익스프레스라는 원액 같이. 급행. 네, 급행. 저희 급행 커피를 가지고 다른 커피들을 만들어내는데 미국 사람들은 조금 너무 과하다라고 느껴서 물을 타먹은 거죠. 네, 그래서 이건 미국인들이 먹는 스타일의 커피야라고 해서 아메리카노라고. 그래서 저희가 해외에 나가보면 의외로 아메리카노 주문했을 때 제대로 주문이 들어가는 경우가 없거든요. 뭐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통하는구나. 블랙커피나 레귤러 커피나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해주셔야 돼요. 블랙커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밀크커피에서는 크게 라떼하고 카푸치노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라떼는 우유 거품이 좀 얇고 그다음에 카푸치노는 우유 거품이 풍성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기반으로 바닐라, 모카, 캐러멜 이런 것들이 붙으면 그러한 재료가 추가된 라떼 스타일의 커피다, 카푸치노 스타일의 커피다. 그러면 믹스 커피하고 제일 닮은 커피 이름. 제일 달고 맛있는 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카페 라떼에 설탕이 좀 들어가면 비슷해요. 오만 위험하다, 나 카페 라떼. 이 꺾일 것 같아. 저도 이제 요즘 문화생활을 하느냐고 차에 대해서 살짝 관심이 가긴 가는데 네. 차는 그 과정이 많이 복잡하고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어떠세요? 좋은 재료를 잘 구해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잖아요. 하나를 차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거는 9번을 듣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 몸에서 빼줘야 되는 거는 6번을 듣는데 오른쪽으로 듣는 거는 보호할 때만 쓰고요. 왼쪽으로 듣는 거는 빼낼 때만 쓰는데요. 만약에 쌍화차나 이렇다 그러면 약재가 12가지 들어가는데 그거 만드는데 한 달 정도는 덮는다는 게 이제 따뜻한 불에서 볶는 물기나 이런 거 없이 볶아내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맛있는데 그냥 혼자 그냥 우리 다 마시는 거. 이거 한 달 동안. 네네. 보통은 한 달이 걸리고요. 신중하게 마셔야겠네. 아껴서 그러니까요. 아껴서 먹어야 돼. 예. 오늘 준비를 좀 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요 주시는 거 뭐죠? 이게 쌍화차예요. 와, 감기는 걱정 없는 거죠? 면역력이 최고죠. 올겨울에 감기는 없네. 우리에게 감기는 없을까? 저를 꽉꽉 눌러주세요. 저도 좀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너무 좋아요. 정말도. 네, 감사합니다. 오, 야, 진짜 야 브라보. 오. 약이에요, 완전 진짜. 네. 왜 약선차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진짜. 쌍화탕의 향은 있지만 가볍고 깔끔해서 네. 보온물병에다가 이렇게 넣고 다니고 싶어요. 어떠세요? 저 바리스타가 드셔본 이 쌍화차. 호불호 없이 되게 편안한. 그렇죠. 다 드셨으면 이번에 네. 커피를 한번 시음해보겠습니다. 좋다. 커피 향은 여유죠. 좋아. 커피는 이제 일상생활에 뭔가 여유로운 한정을 찍는 듯한. 맞습니다. 드시는 커피는 콜롬비아 스프리모라는 커피인데 기계가 아니고 손으로 내린 드립 커피예요. 되게 부드러워요. 예, 부드럽네요. 진하지 않고. 내가 또 맨날 믹스 커피만 내가 찾았잖아요. 네, 어떠세요? 근데 이상하게 거부감이 안 생기는 그런 묘한 맛이 있는데. 맞아요. 콜롬비아 스프리모라는 커피가 마일드 커피의 대명사예요. 마일드.
부드럽고 깔끔한 커피의 대명.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평상에서 네. 좀 전에 이제 차도 마시고 이렇게 부드러운 커피도 이렇게 마시니까 네. 이 거북이 카페 같아요. 거북이 카페. 정말 예. 분위기 있네요. 예. 그 두 분은 늘 차와 커피 만나서 생활하니까 좋은 점과 또 달라진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차가운 데 나가면 알레르기가 이렇게 두드러기 나고 예, 두드러기 그거는 완전하게 없어졌고요. 오, 완전히 네. 따뜻한 차를 매일 드시니까 따뜻한 차도 마시지만 몸에 맞게끔 마시니까요. 전에는 그냥 찬물을 마셨다면 지금은 내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니 확실하게 그건 없어졌고요. 네. 저희 딸아이 같은 경우에도 생리통이나 이런 게 많았었는데 그것도 네, 괜찮아졌고. 우리 몸에는 따뜻한 차가 따뜻한 네, 기운이 네. 필요한가 봐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커피의 경우는 어떻게 내 일상이 좀 어떤 게 좀 달라지셨어요? 커피로 하루 일과를 이렇게 보내면서부터는 이제 차에도 커피 냄새가 나고 옷에서도 커피 냄새가 나고 하니까 특히 네, 퇴근길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 향이 어디서 나나 보시다가 눈 마주쳐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 되게 잘 받아주세요. 향이 나는 진짜 향이 향이 나는 이미지가 그냥 저절로 좀 부드러워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 커피를 맛있게 내려 마시고 싶은데 어떻게 내려야 뭐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 집에서 커피? 제일 중요한 게 보관하고 분쇄하고 물 정도로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냉장 보관이나 냉동 보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야 신선하죠. 네, 근데 커피는 그 재료 특성상 냉장고에 들어가면 일단 냄새를 빨아들이고 그다음에 커피 재료 자체가 건조해져 버려요. 망친 거구나. 네, 그냥 직사광선 피하시고 습기 네, 습기 많은 곳 피하셔서 그냥 실온 보관하시면 좋고요. 집에서 이렇게 설탕이나 조금 굵은 소금 같은 걸 만져보셨을 때의 질감으로 분쇄를 하시면 적당하게 추출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수돗물로 내려드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수돗물은 경수라서 커피의 산성분이랑 만나면 맛이 아주 떨버지나 그래서 정수나 생수를 구매하셔가지고 드시는 게 아주 좋아요.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작은 차이가 그러니까요. 맛이 확 달라지는군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죠. 두 분 앞으로 계획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제가 만든 차나 환이나 이런 걸 드시고 내 건강을 되찾아간다고 하셨던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제가 이거를 많이 알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도 아산에서 여러 곳에 강의는 가고 있는데요. 잘한다 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 향미를 잘 못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정말로 그냥 검정물일 수 있는 이 음료를 어쨌든 대중들한테 조금 더 재미있고 즐겁게 전파를 해야 저도 시장성이 더 커지는 사업 아이템이 되는 거고 또 같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트렌디한 이슈라든지 이런 걸 자꾸 제기를 하면서 연구를 해야 또 깊이도 있어지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이렇게 균형을 잡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올해도 그걸 잘 해내고 내년에도 또 잘 해내는 게 늘 제일 숙제인 것 같아요. 네. 아니 보통 왜 차나 커피 사람 관계를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잖아요. 예, 그래서 뭐 차 커피 한 잔 앞에 두고 서로 마음 나눌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저녁 시간 좀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두 분 덕에 아주 향기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오늘 여기 평상에서 네. 차도 마시고 또 커피도 마셨는데 역시 여럿이 이렇게 함께 마시니까 맛도 더 좋고 그렇죠. 더 훈훈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함께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좋은 거죠. 거북이 뉴스는 다음 주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충 400만의 이야기 느리지만 끝까지 간다 거북이 뉴스.